으이, 이쁘다. 안녕하세요. 당은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마우스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마우스. 저는 마우스를 이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애플에서 나온 매직 패드가 나온 다음부터는 마우스를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맥에서도 노트북을 쓰면서 이 매직 패드가 되게 편해졌어요. 매직 패드가 아주 별도의 디바이스로 나온 다음부터는 마우스를 거의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최근에 살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우연찮게 그림을 좀 그려야 될 일이 생겼어요. 뭐 물론 이제 뭐 손으로 그리는 그림이거나 이런 것들이면 굳이 마우스 없어도 타블렛은 항상 썼으니까 그래서 마우스에 대한 필요성이 별로 없었는데 CAD 쪽이나 이런 도면을 그릴 때는 마우스가 정말로 필요해요. 작업실에는 PC도 있기 때문에 PC에 있는 마우스를 사용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기도 했는데 회사에서 도면을 그려야 될 일이 생겨서 터치패드로 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고 불편하더라고요. 3D를 배울 때 마우스를 이용해서 배웠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트랙패드를 아예 지원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트랙패드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을 텐데 마우스가 있으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마우스를 구매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기 전에 마우스를 하나 더 샀었어요. 근데 그 마우스가 생각만큼 만족스럽지가 않고 문제가 많아서 결국에는 영상도 찍었어요. 오픈박스 영상도 찍었는데 마우스도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고 새로 마우스를 하나 다시 구매했습니다. 마우스라는 디바이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이 오픈박스를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마우스는 생각보다 오래된 디바이스입니다. 68년도쯤에 엥겔바트라고 하는 분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쓸만한 마우스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초기 버전은 아마 허접해요. 나무로 돼 있고 스위치 하나 달려 있고 뒤집어 보면 휠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X축, Y축. 그래서 이렇게 밀면 X축으로 움직이면 X축 휠이 돌고 Y축으로 움직이면 Y축 휠이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각선으로 이렇게 밀거나 그럴 땐 정확히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컨셉을 처음으로 만들어냈어요. 천재적인 뭐 엔지니어라고나 할까요? 그 사람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이 편리하게 쓰게 됐는데 그 이후에 물론 여러 회사들이 마우스를 상용화시켜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하려고 노력하긴 했는데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회사를 본다 그러면 첫 번째는 82년도에 로지텍이라는 회사가 이걸 가지고 스위스에서 회사를 차려서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들도 많이 냈고 로지텍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를 편하게 쓰는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만들어졌었고요. 83년도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우스를 만들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라는 것을 개발하면서 윈도우즈라는 시스템 체계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그 화면을 통해서 움직이면서 모양을 클릭하거나 드랍 앤 드릭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액션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마우스가 필요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우스를 정말로 잘 만들었어요. 한때는 윈도우즈 포기하고 마우스만 만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대박 날 거야 막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우스랑 키보드에 진심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걸 주력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로지텍보다는 다양한 그런 제품군을 갖지는 못했어요. 일반 사람들이 편하게 쓰고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것에만 몰빵을 했다라고 보면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애플에서도 마우스를 만들긴 했습니다. 근데 가장 혁신적인 마우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매킨토시를 개발하면서 원버튼 마우스를 내놨어요. 이 원버튼 마우스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더 직관적이고 혁신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윈도우즈 마우스는 처음부터 2버튼으로 만들긴 했지만 애플 매킨토시에서는 원버튼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원버튼에다가 키보드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다양한 작동을 구현을 했고요. 지금까지도 그 형태를 고수하려고 노력하는 곳이 애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우스도 이제 혁신을 거듭하면서 사람들의 손이 익숙해지고 나니까 오른쪽 버튼도 생기고요. 엄지를 이용한 버튼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휠이 한번 만들어졌는데 휠이 너무 혁명적으로 편했어요. 브라우징 시대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모든 이미지들을 스크롤하는 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휠이라는 건
이건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여러 가지 형태의 마우스들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초기에는 기계적인 것에 의존한 마우스들이 주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볼이 돌아가면서 이 볼에 붙어 있는 X축, Y축, 롤러 같은 게 돌아가서 이 좌표를 조정해주는 그런 형태의 디바이스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90년대 중반쯤인가요? 광마우스라고 불리우는 광마우스라고 부르는 애가 나타났어요. 볼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광 센서와 빛을 쏴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작동되는 그런 마우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빛을 쏴서 반사하기 때문에 마우스 패드가 일반 마우스 패드는 안 되고요. 천이나 이렇게 직모 형태의 패턴이 있는 그런 바닥을 이용해서만 사용했습니다. 그때 그 마우스도 되게 비쌌어요. 당시 돈으로 제 기억엔 15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은데 그 당시 15만 원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하드디스크 한 200메가? 200기가도 아니에요. 200메가? 20메가? 100메가? 요 정도 하드디스크 하나 가격이 15만원일 때니까 엄청나게 비싼 장비였죠. 그래서 그런 마우스를 이용해서 쓰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레이저 마우스라고 해서 그런 거 없이 표면이 어떤 표면이더라도 레이저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감지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볼 마우스 형태의 기계식 마우스는 안에 먼지가 되게 많이 꼈어요. 그래서 맨날 빼가지고 닦아주고 그 롤러 알코올 솜으로 닦아주고 그래서 실제로 마우스를 쓰는 시간도 많았지만 청소해주는 시간도 만만치 않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주 초기부터 마우스를 꽤 많이 썼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마우스는 컴퓨터 쓰면서 가장 많이 써야 되는 장비였기 때문에 정말로 다양하게 많은 마우스들을 사봤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써보긴 했는데 제 지금 기억까지 남아있는 아주 이 마우스는 정말로 편하고 좋았다라고 생각되는 마우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마우스 중에 하나가 로지텍이라는 회사에서 나왔던 퍼스트 마우스라는 게 있었어요. 뭐 디자인도 별거 없고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구조였는데 가격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작동에 오류도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먼지나 뭐 이런 것들도 별로 그렇게 끼지 않아서 참 많이 사서 썼던 장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좋아했던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던 익스플로어 3.0이라고 하는 마우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 버전도 있었지만 완성형이 3.0 버전이었어요. 이쯤 되면은 크기감도 좀 커지고 묵직해지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좋았던 건 이 엄지를 이용한 썸 버튼이 있어서 되돌아가기 혹은 앞으로 가기 요 기능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서 상당히 많이 애용했던 그런 마우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퍼스트 마우스랑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이 샀어요. 10여 년 전부터 한국에서 이제 마우스도 많이 보편화돼 있고 그러고 나서는 솔직히 로지텍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마우스 가격이 상당히 비싼 가격대를 유지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국산 마우스 중에 괜찮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선택에서 PC방 전용 마우스라는 그런 마우스들이 나왔어요. 막 벌크로 비닐팩만 싸가지고 나오는 마우스들이 있었는데 이런 마우스들도 가격이 뭐 한 2만 원 내외였지만 성능도 훌륭했고요. 그 다음에 감도들도 좋아서 움직임도 좋았고 휠도 잘 작동되고 그래서 아직도 작업실이나 제가 갖고 있는 몇몇 장비에서는 그 마우스를 쓰고 있습니다. 마우스가 필요해서 하나 살까 그리고선 그 후속 모델을 하나 더 사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사가지고 영상 찍으면서 박스 오픈을 했는데 뭐 마감도 좀 허접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 드리기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뭐였냐면 그 마우스를 가져다 맥에다 꽂았더니 오른쪽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로지텍에서 나온 맥까지 지원하는 요 마우스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로지텍의 마우스가 되게 많이 나와요. 아주 저렴한 모델부터 20만원 가까이 되는 마우스들도 많이 나옵니다. 20만원 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선택할까 고민을 하다가 좀 좋고 비싼 걸 살까 하다가 그것까지는 필요 없는데 마우스를 이렇게 많이 쓰지도 않고 그래서 결정한 게 바로 요놈 M585라고 하는 마우스입니다. 첫 번째는 뭐 유선 마우스도 저는 상관은 없었는데 제가 쓰고 있는 맥 기종들이 대부분 노트북이다 보니까 포트가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블루투스가 되는 요 모델로 선택을 했고요. 또 하나 고려했던 거는 저는 아주 많은 기능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버튼들이 많은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버튼에 휠이 있으면 좋고 휠 클릭까지 가능한 그런 마우스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전후 버튼 이 엄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버튼 이것만 있으면 저는
거는 마우스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중에서 골랐고요. 다른 기능들은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너무 복잡하고 기능이 많으면 오히려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가격도 너무 높아지고. 뭐 욕심이 났던 건 MX 시리즈가 좀 욕심이 나긴 했어요. MX 시리즈가 훨씬 하이엔드 고급형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금속도 좀 쓰고 무게감도 있고 멋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정도 돈을 주고 마우스를 산다는 건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마우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픈박스를 해볼게요. 물론 이제 저렴한 모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플라스틱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장이 다 좋은데 뜯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얘는 뜯을 수 있는 데가 있다. 이렇게 또 소비자를 생각해 주는지 몰랐네요. 이거 가위로 뜯다 보면 막 손도 다치고 막 골치 아프잖아요. 한번 뜯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마우스가 나옵니다. 마우스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예요. 이 마우스 폼은 아마 로지텍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쓰일 거예요. 이놈에도 쓰이지만 키보드랑 세트로도 쓰이고 검증된 모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사이즈는 생각보다 작은데 그립했을 때 그렇게 작게 느껴지지 않아요. 손을 다 감싸고 휠 클릭도 되네. 휠의 좌우 버튼도 가능해요. 아, 요 기능이 먹힐지 모르겠네요.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여기 버튼을 통해서 두 개의 디바이스를 골라 쓸 수 있습니다. 컴퓨터 두 대라든지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두 대의 장비를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밑쪽은 별거 없습니다. 전원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이저 수강부 있고 건전지 있고요. 로지텍에서 사용하는 모든 무선 장비에 이걸 이용해서 접속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가 없는 데스크탑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있으면 연결이 가능하니까 이걸 이용할 수 있고요. 저는 블루투스를 사용할 거예요. 더군다나 얘는 맥을 공식적으로 지원해요. 그래서 맥용 드라이버를 깔면 각각 버튼을 커스터마이즈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이 마우스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한 매뉴얼인데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납니다. 마우스에 대해서 뭐 대단한 걸 뭐 설명드릴 건 없고요. 뭐 물론 여러분들은 좀 더 비싸고 좋은 마우스들 더 많이 아시겠죠. 저보다 마우스 많이 써보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조금 아쉬운 건 저는 이게 코랄이라고 해서 색깔이 좀 더 예쁠 줄 알았는데 이 레드가 조금 산티나네요. 코랄 부분은 상당히 색깔이 이쁜데 이쪽은 촉감이나 이건 되게 좋아요. 이 촉감은 저도 좀 낯선데 우레탄도 아니고 살짝 메쉬 느낌 나는데 고무 같은 느낌도 들고 옛날에 이 우레탄으로 마감되어 있는 거는 이 가수분해가 돼서 나중에 막 끈적끈적해지고 그랬는데 그런 성질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자주 쓰면 요 자주 쓰는 데는 달아서 반들반들해질 것 같기는 합니다. 무게감도 좋고요. 아주 훌륭하네요.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컴퓨터 생활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